지금 개미목 설립이 언제 됐죠? 시작한 지가? 한 13년, 13년. 한 13년 좀 됐습니다. 13년. 지금 작은 교회들 모임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이제 여기 개척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미자립. 농촌교회. 농촌교회. 10년 넘게 섬겨 오셨는데, 목사님이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개미목을 섬겨 오시면서. 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진짜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라면 후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선배들 때문에 이만큼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후배들에게 좋은 또 목양을 목양 토양을 잘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까움도 있고 책임감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미목 훈련 센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큰 주제가 3년 내 100명, 200명 전도.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13년간 이렇게 섬겨오면서 이그 개미목이 원하는 바를 이룬 목회자들 혹이 있나요? 뭐 당연히 많지는 않지만, 우선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3년 안에 이제 100명, 200명 넘어가지만, 첫째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요. 매뉴얼을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 사람 하루에 한명 전도한테 72시간 안에 가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교회. 3회, 한 3회. 달 안에 한달 안에 지역교회 사랑방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을 개척하기 전에, 아니면 개척한 교회들은 다시 D-Day를 잡게 만들어서 12명을 제자 삼는, 먼저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요. 이렇게 해서 가면 3년 안에 100명은 컨트롤해서 어느 교회나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훈련센터도 지금 계속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재정도.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돈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도 어떻게 한 거냐면, 개척할 때 예림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저한테 예림이 제자 훈련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이, 여기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망한 게, 이단들이 이제 접수하기 전에 합병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좀 전주 창대교회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어렵게 맡은 교회는 가슴이 아픈.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단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그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그건 같고,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땅 사고 건물을 짓고는 이제 선도 수가 없어지면, 그렇죠. 합병을 시키려면 합병이 잘안된 거예요. 그냥 내놓으면 항상 이단들이 먼저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훈련 받아서 아까 질문 답을 다 못했는데, 이제 감사하게 뭐냐면, 첫째는 하루에 한 명씩 등록하는, 지금 일기 훈련생 중에 이번 훈련 받으면서 어제 얘기했는데 한 100명 정도 받았다고 하고, 제가 후처를 해서 하루에 한 명씩 얘기가 시키면 전도가 되는 거죠. 이게 3개월 내에 그래도 100명 정도. 자기가 대단한 거죠. 처음에는 오셔서 전도 한 명도 못 했거든요. 등록카드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복음제실에서 이 훈련을 해요. 복음제실을 해서. 복음제실에서, 매뉴얼이 있나요? 그럼 복음제실을 해서 등록카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주일에 한번 양육을 들어요.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떠신지. 월요일마다 10시에 해서 1기 1단계를 사실 마쳤고, 지금 사실 2기인데 1단계 과정이에요. 집약에서 집중훈련을 해달라고 해서 이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런 패턴도 될것 같아요. 이런 패턴에서 전도해서, 복음 제시를 해서, 복음 제시하는 훈련. 그다음에 또 등록카드를 받아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가정교회, 3일 안에 가정교회 세우는 거, 한달 안에 지역교회, 사랑방 세우는 거. 이 운동을 계속 여기서 훈련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실천하도록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아, 놀랐어요. 잘해요. 처음에는 못 된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다 전도 나가고 흘러나가면 아마 밥 먹기 전에 다한 잔씩 다 가져올 것 같아요. 놀랐어. 사실은 여기 오니까 다 잘해요. 놀랍게 잘해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또 모여 있으니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모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그것도 있지만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같아요. 아, 그래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